안녕하세요. 문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포크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에서만은 전통적인 요소를 좀 많이 담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운드는 좀 모던한 요소를 담아보려고 좀 많이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런 전통과 현대가 많이 좀 동떨어지지 않는 사운드를 구현해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참 수면을 진동하는 때로는 차가운 너의 피부처럼 마치 너의 피부처럼 대기의 가운데 요동하는 동체 앞으로 가는 것으로 지면을 벗어버린 때로는 부드러운 너의 몸처럼 존재란 이름의 또 다른 구속으로 때로는 미끄러운 너의 피부처럼 마치 너의 피부처럼 너의 피부처럼 마치 너의 피부처럼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서 기타를 오랫동안 연주를 했어요. 이제 배우기도 하고
혼자서 독학으로 연습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었고 도전을 하지 못해서 거의 음악을 시작한 거는 30쯤에 취직하기에는 그렇고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혼자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주변에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밴드를 시작했고요. 또 어떤 마음에 맞는 분, 뭐 ERFC라든가 그분과 만나서 같이 팀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공간은 제가 사는 곳이고요. 작업실을 따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공간은 좁지만 이제 나가면은 이 방보다 더 큰 옥탑이 있거든요. 작업 좀 하다가 좀 바람 쐴 때 잠깐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리프레시하고 생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국어 사전은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문학이나 그런 글에 좀 약해가지고. 근데 싱어송라이터 하면은 가사를 사람들이 듣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나 봐요. 네, 정말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가사를 어떻게 하면 잘 써볼까 해서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장기여행일 때는 일주일은 거의 한국 말도 못하고 거의 혼자 있어요. 거의 말도 못하고 혼자서 밥 먹고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여행에 적응이 돼서 아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괜히 말 걸고 그냥 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바라나시라는 곳이 있는데 불량한 에너지가 되게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데요. 그때 느낌이 강렬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떠나게 됐는데요. 저한테는 일탈의 의미가 좀 크고요. 일탈이 주는 기쁨과 에너지가 있거든요. 가상의 세계를 떠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약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연희동 골목길인데요. 보시다시피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단층 주택이고요. 그래서 골목도 아기자기해서 예뻐서 제가 머리를 좀 비우고 싶거나 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와서 좀 걷다 들어가곤 합니다. 요즘에는 저는 왜 남들처럼 곡을 쓸 때 한 번에 그냥 일관적으로 쓰지 못할까 하는 고민이 좀 있는데요. 한 곡을 좀 오래 붙잡고 있는 편인데 생각이나 그런 뉘앙스가 좀 앞에가 뒤에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걸 또 억지로 또 맞춰줘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좀 나와서 좀 한 바퀴 돌고 걷다 들어가면은 정리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어떤 곳을 보더라도 그 시야가 뚫려 있는 곳이 없어요. 이 골목 안으로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오면은 거의 뭐 2층 이상의 건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야가 탁 트여 있고 하늘이 좀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니까 도심 속에서 좀 숨을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선에게 저한테 가까이서 좀 영향을 주는 사람을 좀 존경하는 편인데 제 동료 중에 김복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의 삶의 방식이나 그런 음악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를 제가 그분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아 저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옆에서 좀 어깨너머로 좀 많이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시 NPC 오케스트라라는 팀을 하기 전에 집시 스윙 같은 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가수 하림 씨가 기타리스트로 소개를 해줬어요. 이호석 씨 하는 팀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계절이 어떤 하루는 너무 이제 연습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술을 마시자. 11시쯤인가 들어갔나? 11시인가?
그럴 거야. 숨에 들어갔어요. 술병이 거의 뭐 소주병이 한 10대병이 이렇게 쌀 정도로 마시고 이제 코프라이 돼서 왔는데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한 뒤로 이제 굉장히 좀 돈독해지고 그런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대여 곡만 쓸 줄 알았지? 이제 가사나 생각을 뭐 담거나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사는 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이제 이제 물어봤죠. 그때 술 많이 마실 때니까 막상 그렇게 물어보면은 또 그냥 대충 썼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제 워낙 타고나신 게 있으시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은 저보다는 좀 약간 경계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해지면은 많은 작업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표현 방식이? 표현 방식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노래를 만들면은 우리 평소 사는 거랑 되게 닮게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뭐 계속 많이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죠. 1집 작업할 때는 밴드 할 때 썼던 곡이나 그 전에 계속 써왔던 곡들을 많이 수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집약된 앨범이고요. 다채롭고 좀 화려하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지금 들으면 조금 과장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운드를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2집 때 이런 차분한 사운드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앨범을 제작해 준 프로듀서 분을 이제 만났어요. 우연히 어떤 공연장에서 이제 새 앨범 발매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번 들어보겠다면서 이제 자기한테 보내보라고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제 10곡을 보냈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렇고 그런 앨범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이런 곡 어떠냐 저런 곡 어떠냐면서 제가 습작들을 계속 프로듀서 형한테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썼던 10곡이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10곡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곡을 주고받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 뒤에 또 1년 동안 이제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한 정확히 2년 뒤에 이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 쇼케이스 때 디자인팀이 만들어주신 포스터인데요. 되게 디자인 예쁘게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앨범이 나왔을 때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작업 과정에서 저 혼자 좋고 싫고 막 다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 프로듀서랑 소통을 하면서 아 이 곡은 좋다 그러면은 이미 100만의 대중의 지지를 받은 것 같이 기쁨을 누리다가 이 곡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지옥 같은 나락으로 빠져 있다가 이거를 계속 혼자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이 이제 막상 나왔을 때 보니까 이제 좋다는 기분보다 아 이제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곡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장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로 좀 유명한 분인데 자기 삶의 방식이 외부적인 것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이나 자기 극복을 통해서 계속 극복해 나가는, 초월해 나가는 그런 내면적인,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담았습니다. 때로는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계속 생각을 불러서 결국 해결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으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을 순환고리라는 곡에 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관계라는 곡은요
타인이 나한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담아봤어요. 어쩌면 나와 타인의 관계는 내가 생각한 내 자신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대방 자신과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네가 원하는 나를 원할 때 원할 때 내가 나로 있다는 건 네가 너로 있다는 건 너의 나는 아니라고 나의 너는 아니라고 요즘에는 제가 음악을 듣는 쪽이 포크 쪽이라기보다 앰비언트 쪽에 그런 사운드 위주의 공연을 주로 듣는데요. 이제 공간의 울림으로 배경음 같은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런 걸 공연 때 기타 없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공연하시기 전에 멘트 하나? 아. 너무 떨리는데요. 네? 네? 아, 저 방금 밥을 먹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 드리려고 제가 한 건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입장료도 좀 비싸고 하니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게 이런 책을 드리겠습니다. 저 깨끗하게 읽었어요, 거기. 안지루하지만 잘 전달될 수 있게 좀 잘 노력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문제군요. 개인적으로 콜라보를 하고 싶은 뮤지션 하나 있는데요. 처치스라고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일렉트로닉 3인조 밴드인데 여자 한 분이 이제 굉장히 미인이에요. 되게 예쁘셔서 직접 한번 보는 게 꿈이고요. ML 플레이를 안 하고 다 이제 장비를 아날로그
장비로 다 세팅해서 이 장비를 실제로 연주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앨범 발매 이후에 계속 곡은 쓰고 있긴 한데 이제 앨범을 본격적으로 작업해야 되겠다는 프로듀서의 요청이나 제 의지가 없는 한 어떤 하나의 완성된 곡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습작들만 계속 쌓여갈 것 같습니다. 가사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 사운드나 작곡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사 면에서 좀 제가 그쪽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작곡에 대해서 좀 완성도를 좀 많이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곡적인 측면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 난 또 욕심이 났는지 자리를 뛰쳐나와 지금 이렇게 더 좋은 공연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그러려면 좀 복합적으로 퇴행하지 않는 계속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호석이었고요.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은 제 공연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공연장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버릇처럼 말하지 숨 쉴 곳이 필요하다고 욕심과 질투로 가득한 이 도시는 너무 답답하다고 넌 버릇처럼 말하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다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고 나를 돌아보고 싶다고 넌 버릇처럼 말하지 이젠 정말 모르겠다고 무엇을 원하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내게 사랑한다 말해줘